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지금 왕산 마리나에 거의 도착한 상태인데요. 네, 제가 게임을 못해서 500m와 교차로에서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0m와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꼭 놀러와 보세요. 그리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콩알탄으로 엄마 괴롭히기예요. 네, 이쪽은 왕산 마리나인데요. 네, 이쪽은 서해 같지 않고 동해 같은 모습이어서 되게 좋습니다. 저쪽에 항해하는 배들도 보이네요. 오, 높아. 이쪽에 콩알탄 들고 있어요. 엄마 오면 바로 탄할 거예요. 어. 그럼 왕산 마리나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마리나로 한 번에 266대가 정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금은 조금 비싸지만 한 번쯤은 경험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왕산과 을왕리 해수욕장이 가까우니 한번 꼭 와보세요. 추천합니다. 아나 이거 빼. 이거 공격 못한단 말이야. 가서. 너 이따 대결하는 시간을 줄 테니까. 아예 9개나 계속해라. 누가 떨어진 거야? 너네 여기 요새 떨어졌어요. 뭐가 터진 거야? 야, 성공이다, 성공. 그러니까 잘하라고. 야, 그러다 너 손에서 터져, 또 조심해. 야, 자. 이런 거. 안 해. 아. 하지 마! 엄마한테 떨어져! 어이! 아니, 이거 너무하잖아! 아, 엄마가 하나 줄게. 아, 이거 좀 남아, 빨리 줘. 드디어 콩알탄 대결을 합니다, 엄마. 엄마한테 콩알탄을 좀 줬어요? 둘이 걸렸네, 둘이. 뭐야? 아, 잠깐만, 이거다! 그건 안 돼. 불발에 버려. 한 번 안 터지면. 아. 네! 마리나 이겼습니다. 엄마랑 저랑 여기 풀로 정글승부를 해가지고 누가 이기나 해봅니다. 네. 하나! 이렇게 왕산 마리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늘의 마지막 코스 왕산 해수욕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왕산 해수욕장에 대해 알아볼까요? 왕산 해수욕장은 왕산 마리나와 을왕리 해수욕장 중간에 있고요. 여러가지 해양 레포츠도 즐길 수 있습니다. 식당이나 주변 시설은 을왕리보다 적지만 왕산 오토 캠핑장을 이용하면 특별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네, 이쪽은 왕산 해수욕장인데요. 여기 안에 있는 게 다 불꽃놀이 그거 도구예요. 아, 가고 싶어. 빨리 가자. 네, 일단
겨우겨우 불을 이렇게 지폈습니다. 그럼 점화식을 시행하겠습니다. 빨리 비켜. 오, 됐다 됐다 됐다. 비켜 비켜. 아, 된 건가? 된 건가? 일단 가까이 가지 말고.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됐나 봐. 어, 어, 가자. 38짜리인가 봐. 자, 여기에 분수 세 개가 있는데요. 이 분수 세 개를 연달아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알겠습니다. 모아서 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엄마 아빠랑 이거 하고 싶은데. 손 털고 이제 짝방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나 안 봐줘 엄마. 어차피 바람도 안 나고. 예쁘네. 머리 머리 머리. 예? 하나 둘. 네, 여기서 저녁을 먹으려고 했더니 이제 배가 안 고파요 다. 그래서 내일 내일 강종구가 쏜다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이장수래 여기 내가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날이 되어서 아웃백을 사놨는데요. 이제 이 음료 수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제가 할인된 금액을 맞출 겁니다. 뭐야, 이것도 있었어? 아, 이걸 어떻게 맞추지? 메뉴 가격도 안 봤는데. 일단 힌트 하나 줬어요. 10만원 아래예요. 결정했습니다. 10만? 아니, 10만이래. 7만? 4,900원. 75,000원. 이 아니라 72,500원 하겠습니다. 72,500원. 네, 할인받은 금액이지 포인트 사용까지는 아닙니다. 아, 아니 긴장돼 긴장돼. 엄마 빨리 결과를 발표해 주세요. 앉아 앉아. 왜? 자, 보세요. 영수증 공개. 맛있게 못 먹지. 분명히 아까 희성이가 포인트 사용은 빼고 할인받은 것만 적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할인받은 것만 적용을 하면 87,797원이어서 거기에 저 10% 앞뒤로 네? 90%까지 72,717원입니다. 아이, 뭐야! 200원 짜리잖아! 잘 먹겠습니다. 야, 3,000원으로 했어야 돼, 그때! 망해서! 아니, 엄마, 엄마, 아니, 아니, 8만원에 돈이 안 남았어, 그거!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 내도록 하겠습니다. 돈 많아요? 그날 엄마 아빠를
엄마를 위해서 일부러 틀렸는데 엄마 아빠는 모르시겠지요? 믿거나 말거나요. 그건 그렇고 구독자 퀴즈 문제 화면을 먼저 보시죠. 여기서 구독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영종 용유도는 과연 한국의 섬 크기 중에서 크기 몇 위일까요? 이것이 오늘 대신가 봤습니다 6탄의 구독자 퀴즈입니다. 네, 보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근데 기준에 따라 순위가 다 다르더라고요. 특히 기준을 영종도 하나의 섬으로 한 것이 많았는데요. 정답은 바로 보시죠. 5위는 면적 125.7제곱킬로미터인 영종도 또는 영종 용유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영종도는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인천국제공항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인천공항이 섬지역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섬입니다. 원래는 영종도, 신불도, 삼목도, 용유도 총 4개의 섬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인천공항 건설로 인해 4개의 섬을 싹 잃어버리고 안착하여 현재 하나의 거대한 섬으로 되었다고 하네요. 네! 바로 5위였습니다. 1위부터 알려드리면 제주도, 2위 거제도, 3위 광화도, 4위 남해도, 5위 영종 용유도, 6위 안면도, 7위 울릉도 등등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희성스의 브이로그 마치겠습니다. 내 10만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